자, 상완 3두를 마사지하는데요. 페이스업 상태에서 합니다. 자, 회전을 시켜놓고요. 약간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상완 3두가 오픈이 됩니다. 전환으로 하셔도 되고요. 예, 위에서 이제 각이 안 나오면 약간 옆으로 예, 사선으로 해도 됩니다. 약간 안쪽으로 예, 내전을 시킨 상태에서 근량을 모아서 하시면은 예, 더 근육이 잘 잡힙니다. 자, 예. 바깥쪽은 이제 장두에 해당이 되고요. 예. 장두, 단두, 뭐 지금은 예, 페이스업 상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니까 후부, 상완의 후부 근육을 예, 마사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명 이제 저고리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많이 처지시는 분이 있는데. 예, 피부 미용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런 테라피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피술자가 예, 생각보다 시원하고요. 예, 이게 왠지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자 페이스업 상태에서 예, 팔꿈치를 구부리고요. 그 다음에 밀킹 자 클립을 한 다음에 어깨로 당기고 어깨를 밉니다. 바깥쪽으로 장두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단두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장두, 단두. 팔꿈치에서 어깨 방향으로 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차핑을 해도 됩니다. 가르듯이, 수평으로 가르듯이. 회전을 줘서 근량을 모아서 깎아내듯이 밀착력을 최대한 높이세요.